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4월 19일,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민주혁명이 있은 지 벌써 58주년이에요. 자, 58주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주제를 묶어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번 그 역사와 소설 작품을 한번 같이 묶어보기로 했어요. 이4.19 혁명하고요,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같이 묶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이제 네, 천사님 안녕하세요. 그4.19 혁명에 대해서 좀 그냥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1부이고요. 그게 1부예요. 그냥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1부고, 그리고 2부의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이문열 씨가 썼다는 소설이 배경이 자유당 독재가 뭐 막바지에 이를 즈음 그때 얘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배경 이야기 시작이 1959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돼서 1960년이 됐을 때 이제 엄석대가 반장에서 잘리죠. 반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4.19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 이제 좀 개연성이 그 작가가 소설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아주 요만큼 조금 나오기는 해요. 아주 요만큼 나와요. 그 도입부, 그 아주 첫 부분 아니고요. 첫 부분에 그 시대적 배경은 빠져요. 아무래도 이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초등학교 국어 그 읽기 교과서에 그 있었던 거여가지고, 저도 그때 배웠고요. 몰라,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이문열 씨가 쓴 소설, 그 소설로 사실 그분은 중견 작가로서의 약간 그 네임들을 약간 좀 굳혔죠. 물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문열 삼국지가 있긴 있지만, 삼국지로 유명하기도 해, 솔직히.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작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거. 그리고 그 소설을 모토로 영화도 있어요. 영화에서 사실 대부분은 아역이에요. 아무래도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작품 자체가 이제 학교가 배경이다 보니까 아역들이 많은데, 거기서 혼자 아역이 아닌 배우가 한명 있죠. 엄석대 역할을 맡은 홍경인 씨. 그때는 이제 홍경인 씨가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그 홍경인 씨가 안 그래 보이는데 가수 홍경민 씨하고 동갑이래요. 이름도 비슷하고.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하도록 할 거예요. 2부에서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4.19 혁명 때 지금 요 사진은요, 당시 이제 계엄군이 빵야빵야 할때 계엄군이 발포를 할때 이제 보통 발포되면 시위대들 막 뒤로 도망치잖아요. 일단은 그 어디론가 숨잖아요. 막그 시대에 막 이제 뭐 5.18이라든지 뭐 유월민주항쟁이라든지 그런 거할때막 관련 영화들 보면 다막 피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그 1987인가? 제가 그 영화 봤었는데, 물론 1987이라는 거는 제가 1987년생이라서 뭐본건 아니고요. 하여간 거기서 뭐또 연대에서 그 이한열 열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강동원 씨였다는 거. 솔직히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어. 강동원 씨가 왜 섭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막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도 있어요.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은 내가 폴더를 다른 데다 넣어놨나?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아, 여기다. 아, 이명박 폴더는 여기다 놔놨구나, 내가. 왜 이명박은 있고 이승만이 요 폴더에 없지? 잠깐만요. 지금 폴더를 일괄 저장을 하기가 힘든 게 보통 제가 이런 그 자료들을 좀 넣어놓는 그 드라이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이게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재직할 때부터 동상이 있었어요. 보통 현직 대통령은 안 만들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신적인 존재인 줄. 그래서 그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현재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해가지고 각종 혁명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이다. 실제로 그 국회에서 쓰는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왕이나 황제의 연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국가가 몇 년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1년이 1919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임시정부 컨텐츠 할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가 임시정부 딱 100년이에요. 아니,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올해가 대한민국 100년차 되는 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개헌을 하게 되면 뭐5.18그 혁명 정신도 뭐그 민주화 운동 정신도 계승하고 6월 항쟁 정신도 계승하고 하여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배경인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까지는 안 들어가요. 아직 그 4.19가 이제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듯이 아직 촛불혁명도 안 끝났어요. 지금 박근혜 씨가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지 아직. 근데 이제 박근혜 씨가 또 그거 하죠. 박근혜 씨가 지금 항소를 포기했죠. 박근혜 씨가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관련 재판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약간 그래서 촛불혁명은 아직 이제 뒤처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을 이제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 올리고 있는 거고,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엔 그렇게 있고, 영어로는 4.19 혁명을 에이프릴 레볼루션이라고 불러요. 뭐 리듬 게임에도 뭐 들어간 또곡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쇼팽이 작곡했던 폴란드 쇼팽이 작곡했던 그 에뛰드 중에 약간 그 혁명곡이 있거든요. 막 피아노로 막 엄청나게 요란하다가 막 따란 따다단 따단 따단 뭐 그런 거 있잖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인데. 그래서 4.19는 이 진행 과정이 좀 의외로 짧아요. 한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0일? 왜냐면 원인이 3.15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였고요. 그래서 총 사상자는 일단은 이 혁명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185명.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이제 사망한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부상이 1500이 넘어요. 자,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뭐 이제 관련 이 홍보 동영상을 뭐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뭐 그러고는 하는데요. 자, 올해는 4.19 혁명 58주년이에요. 올해는 58주년이고요. 4.19 혁명 58주년. 핫이슈는 안 올라갈라나 보다. 뭐 알아서 하지 뭐. 뭐 어차피 뭐
정식 지원받고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자, 4.19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에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이에요. 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뀐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그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요, 혁명으로 대통령이 바뀐 건 아니고 대통령 선출 방식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전두환 씨는 1988년 2월까지 퇴임을 안 했고요. 임기 끝날 때까지. 직선제를 수락한 사람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였어요. 자, 그리고 2017년 3월,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시작해서, 근데 이때는 촛불혁명하고 그4.19혁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올 가을쯤에 한번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인데, 4.19하고 촛불혁명의 차이, 그거를 한번 좀그 비교 분석 컨텐츠를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촛불혁명 때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죠. 국회가 나섰죠. 국회가 나서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버렸죠. 아예 국회에서 쫓아냈죠.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서. 자, 그래서 1960년대로 들어올 때 사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했잖아요. 첫 번째 임기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쟁 중에 직선제 선거를 치러가지고 2선을 하고, 그리고 4.45 일개헌을 해서 3선을 하고. 그4.45 일개헌이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종신제라는 제도였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4.45 개헌을 가결시켜버리고, 그리고 3선하고 4선 때는요, 이제 유력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들 유세 도중에 죽었어요. 1956년 제3대 대선 때는 이제 국회의장도 지냈었던 신익희 후보가 유세하러 갔다가 서울에 돌아오는 도중에 열차에서 뇌출혈하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1960년 대선 때는 민주당 조병호 박사는 사실 제주 4.3 사건 때 대량 학살을 하게끔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병옥이 당시 그3.15 부정선거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는데, 제주 4.3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이후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같이 받고 있어요. 조병옥은 오늘 4.19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따가 한나님이 4.19 민주묘지를 간다길래,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4.19 민주묘지가 굉장히 멀어요. 저기 덕성여대 근처에요. 경전철에 그4.19 민주묘지 여기 있긴 하지만 굉장히 멀거든요, 여기서 가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4.19 민주묘지는 뭐 보니까 뭐 참배 뭐 신청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집에서 멀어서, 그리고 다른 BJ하고 어차피 합동방송이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 방송 끝나고 그분 방송하고 안 겹치게 할 거고, 안 겹치게 계획이 있어요. 안 겹치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이화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머물렀던 그 거처. 그 이화장이 대학로 쪽에 있죠. 그 이화사거리. 그 이화장 그 그래서 뭐 이화장하고 그 서울 낙산성과 그러니까 그 흥인지문에서 저기 대학로 뒤쪽으로 가는 그 낙산공원 한 그쯤까지 한번 좀 걸을 거고 근데 코스는 동선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좀 지도를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따가 해서 뭐그 이화장 뭐 글쎄 흥인지문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좀 거리가 좀 있어 흥인지문까지는. 아니면 아예 흥인지문에서 출발을 하든지 흥인지문에서 출발해서 그 이화장으로 갔다가 뭐 하여간 이따가 지도 볼게요. 동선은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화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대학로 쪽에 또그 장면 국무총리 가옥도 있잖아요. 하여간 세트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은근히 거리가 되거든요. 그 대학로 구간이. 그래서 일단 좀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렇고 뭐냐? 오늘 이제 살구 사실 그 1950년대에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됐을 때예요. 막 미국으로부터 막그 전후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미국한테 그 받은 그 지원금을 갖다가요. 뭐를 했냐면요. 그 진짜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데 지식인들 엘리트 양성하겠다면서 그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국비 장학금을 줘.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우리가 준돈 갖고 뭐 하냐고. 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1950년대만 해도 사실 대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960년대는 근데 대학생이 1950그 광복 직후에 비해서 한 수만 명 이상 급증을 하던 때예요. 왜냐면 당시 광복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교는 경성제국대학, 현재 국립서울대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보성 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로 승격하고 뭐 연희 전문학교가 세브란스병원하고 합해서 연세대학교로 승격하고 그 1947년에 단국대학교 개교하고 1947년 단국대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각종 사립대학들이 쭉쭉쭉쭉 들어서기 시작해요. 한번 우리나라의 그 대학 그 대학 관련 대학의 역사 그것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막 언론들이 막 탄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신문만 그 서울프레스센터 있잖아요. 서울신문사. 저기 그 서울시청 뒤에 그 서울시청 서울신문사 있잖아요. 스포츠 서울. 거기에요. 그 프레스센터 건물. 거기만 친정부적 성격을 띠는 언론이었고요. 뭐 당시에는 조선일보도 친정부적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뭐 우리가 알기로는 막그 새누리당아 조선일보야 너희도 추악한 공범이 아니더냐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그 윤민석 씨가 작곡한 그 노래처럼 그 약간 조선일보가 약간 그런 보수 쪽 언론인들이 좀 많았던 언론이거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지금의 그 채널A 그 채널 쪽이고 중앙일보는 JTBC 그쪽이고
하여간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의 그 주필들 있잖아요. 주필들 맨날 그 오피니언 쓰잖아. 막 그때는 이제 그 손으로들 막 썼죠. 그래가지고 각종 사설, 칼럼 등을 통해서 민주적 가치를 계속 환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언론 자유롭게 해줄게 하다가 대놓고 탄압을 시작해요. 1955년쯤부터 그 동아일보 편집장이요. 1955년에 대통령을 암시하는 단어인 고위층 앞에다가 북한을 암시하는 괴뢰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미 인쇄가 한 200부 정도 찍힌 상황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회수해서 폐기했는데, 안 그래도 이승만 정부한테 밉보이는 언론이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행인하고 편집인이 불구속 입건돼 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1955년에 역시 대구 매일신문이 테러를 당하는데요. 그 정치 깡패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소재 불명으로 처리가 됐고요. 당시 경찰 당국 백주 대낮의 폭력은 테러가 아니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작 이 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던 주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뭐 1957년 동아일보에서 또 고바우 영감에 대한 필화 사건이 있었고요. 경무대 똥통 사건이 있어요. 1958년에는 함석헌 필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해 2월 4일에 국가보안법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3차 개정 과정에서 뭐 17조 5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무술 유단자들을 동원해서 어딘가에 가둬버리고 여당 의원들끼리 원래 회의를 열지 않는 점심시간에 모여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뭐 아프리카 TV에 뭐 무술 유단자들 뭐몇분뭐 계시죠? 뭐. 그리고 1957년에는요, 경향신문이 폐간이 돼요. 경향신문은 이제 그 가톨릭 쪽에서 운영하는 그 종합 언론이거든요. 이 가톨릭 쪽이 언론사가 좀몇 개가 있어요. 그 종합 언론이 저기 그 뭐냐, 세문안로에 있는 그 경향신문사고요. 그 경교장 근처에 있는 경향신문사가 가톨릭 쪽 언론이고, 종합 언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쪽에 종교 언론이 두 개가 있어요. 가톨릭 신문하고 평화신문. 근데 이제 평화신문은 저기 CPBC 그 평화방송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별개로 치고. 그래가지고 이 미군정법령 88호 및 주한미국 대사 월터 다블링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게 됐는데,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 수용이 됐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 주한미국 대사가 반대를 하니까 이승만이 그래서 폐간을 철회를 해요. 대신에 폐간은 되지 않는데 무기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아요. 자, 그래서 뭐 민주국의 국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 뭐 1959년에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서 그 조봉암 의원에 대한 그 사형이 집행됐죠. 사형을 집행을 했고요. 자, 그렇고, 잠깐만, 저 이거 좀 한번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팍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막그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1948년에서 1960년까지 국가 총 예산의 10.5%가 교육 지출이었어요.
이 당시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제가 이 시대에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빈민층일수록 공부해서 잘 살아보자는 학구열이 있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누구라도 신분은 상승할 수 있다. 고시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복 후 15년 동안 총 학생 규모가 3배로 증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맹퇴치 5개년 사업이 일어나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한글학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문 이제 비문해율, 그러니까 문 그럴 문자, 그리고 이해할 때 해자, 문맹률이라고 하지 않고 비문해율. 왜냐면 문맹은요, 글씨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비문해라 하면, 비문해는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를 못해. 그것도 사실 비문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문해율이 1945년에만 해도 78%였어요. 왜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강제로 일본어를 가르쳤으니까. 근데 1958년 이 비문해율이 4.1%까지 내려가요. 다 학교에 보냈거든. 북한도 거의 마찬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 우리나라는 그 중등교육 과정이라 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이상에 대한 교육이 계속 거의 세뇌 수준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당시 자유당 정부의 원래 의도는 철저한 반공 교육이었어요. 반공 교육이었지. 당연히 반공을 하려고 했죠. 자, 그렇고요. 뭔 볼링 내기를 또 해, 이분들은.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1910년까지만 해도 전제 군주 체제였어요. 그리고 한 이제 36년이죠, 거의. 그래서 식민 통치를 거쳤어요. 불법적인 식민 통치를 거쳤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민주공화정 체제로 겨우겨우 접어든 거예요. 물론 임시정부부터 따지면 1919년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했던 거야. 좀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기는 했어요. 거기에다가 북한하고 소련까지, 공산주의. 물론 스탈린은 1953년에 죽었지만, 그래서 세계가 냉전 시대로 막 대립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는요, 아직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을 때예요.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이 1961년이고, 선거는 그 1960년 겨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이 1960년에 6월에 한국에 온 적도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반공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 정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의 교육과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의 그런 사회적 이념 통념들이 있잖아요. 대학에 가야 된다.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갈수록 대학생 비율이 늘어나게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의무교육 중학교까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비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1945년에 대학생 수는 7,819명. 근데 지금은요, 웬만큼
그 수도권의 큰 규모의 대학이나 지방의 국립대는 전체 학생 수가 1만이 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학생이 많으면 광복 직후의 대학생 수보다 웬만한 그 뭐냐 유명 사립대나 지방 국립대 한 학교 그 규모보다 더 작겠어. 근데 1960년은 전체 대학생이 97,819명이었어요. 9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재학생이 69,961명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당시 국민소득은 거의 제3세계 국가였거든요. 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대학 진학률이 높았어요. 대학 진학률이 높았고요. 그랬고, 이렇게 대학생의 수가 늘어났던 이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었어요. 이 교육 정책이어가지고, 당시 제1공화국의 그 목표는 문맹 퇴치, 교육제도 개선, 엘리트 양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그 전후 피해 복구 원조금을 갖다가 아니 쓰라는 복구에는 안 쓰고 유학생들 학비 대줬어요. 그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을 한해서 학비를 대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우리가 밥해 먹으라고 준 돈으로 뭐 하냐 해서 이승만의 지지자들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세뇌된 거지. 역시 돈 먹으면 뭐든 그 사람들 편에 들게 돼 있어. 자, 그랬는데 이제 서울하고 각종 지방의 대도시들이 이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5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학교 중에 85개의 대학교 소재가 도시 또는 도시 근교였고요. 서울 소재 대학교가 29개였어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그 언론을 읽을 만한 식자층이 없었으면 언론들이 이렇게 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961년 전국 일간지 보급률이 100명당 2.96부였는데 서울만 100명당 25부 반이었어요. 서울만 당시 유네스코 기준의 그 근대화 그 보급률은 100명당 10부였거든요.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요,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지가 못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 근데 이제 당시 경제는 이제 경제 개발이 되기 전이니까 엄청 낙후가 돼가지고 실업률 자체가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도 일을 못해. 그래서 예비 실업자 양성소인가 라는 조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50%였고요. 그리고 미국까지 경제 원조를 삭감하고 있던 추세였어요. 이 청년 실업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운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배운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해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비판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0시가 넘었으니, 네, 업버튼, 네, 눌러주신 분들 고맙고요.
자, 그래서 유교적 전통에서는요, 막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막 공부를 하면 유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르쳤죠. 뭐 과거를 봐서 사회에 나가서 그 뭐냐 국가에 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라.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실업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인 거예요. 배운 사람으로서 사회에 뛰어들지 않거나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못할 때 그런 비판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와는 약간 사회적으로 주어진 비판의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대학생이라면 어디에 참가해야 된다 이런 거는 20세기를 통틀어서 대학가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사회 참여보다는 이제 먹고 살 직장 찾아라 약간 이런 걸로 약간 그 2000년대로는 이제 바뀌었죠. 이때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의식이 고취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막 민주주의 막 그런 단어들을 막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인구 밀도도 높은 대한민국이 평균 학력도 높고 그 언론 활동도 활발해. 그리고 독자들도 글씨를 굉장히 잘 읽어요. 신문도 많이 읽어.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꼴이 수상한 거죠. 그래서 4.19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촉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1959년 6월 29일, 자유당에서 원래 그냥 정기적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훨씬 더 남았거든요. 당시 제1공화국 때는 대통령 취임 날짜가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된 거예요. 진행 도중에 이 전당대회에 왔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다 약간 그런 뜻을 비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대회를 정지한 뒤 갑자기 전당대회에서 정 부통령 후보 지명대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원래 대통령 선거가 1960년 5월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한 11개월쯤 전에 후보를 지명을 해버린 거야. 왜냐면 1956년 대선 때는요, 선거를 하기 두달 전에 지명을 했고요. 그리고 1952년, 이때는 대선 17일 전에 후보가 정해졌어요. 왜냐면 1952년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전시였고요. 전시였고 그리고 발췌 기한이 늦었어요, 좀. 그래서 그 너무 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후보 지명이 너무 일찍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후보를 정하는 거는 그래. 그야 니들 나 후보 지명했으니까 선거 운동 일찍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해 7월 31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진보당의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어요. 원래 상고심이 올라갔는데 대법원 재판부에서 7월 30일에 재심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경쟁자는 조병호 후보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해 12월 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또한 번의 막장 행위를 저지르죠.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농번기를 피해야 한다. 계속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농번기 전의 선거가 자신의 10년 동안 지론이다. 근데 당시의 모내기 시즌은 6월 말이었어요. 하지. 근데 그래서 1952년에 대통령 선거는 전시 더하기 발췌 기한으로 좀 급작스럽게 변칙적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1948년 선거하고 1948년 총선 5월 10일이었고요. 1950년 총선 5월 30일이었어요. 1954년 총선 5월 20일이었어요. 1956년 총선 5월 15일이었어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도 같이 했어. 아, 대통령 선거가 있대요. 그 1958년 다시 총선 5월 2일이었어요. 그때 계속 5월이었어요, 선거가. 제1공화국은 선거가 5월, 대통령 취임이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뭔가의 임기, 그 정치적인 임기는 8월 15일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승만의 주장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조병호 후보가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조병호 후보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게 1960년 1월 중순에 보도가 됐고요. 이때 대선을 3월 15일에 하자 하니까 조병호 후보는 1월 29일에 조기 선거는 등 뒤에다 총 쏘는 격이다 하고 얘기하고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수술을 들어갔다가 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죽어요. 의료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정부는 2월 3일에 3월 15일에 선거한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조병옥 박사는 2월 15일에 미국 육군병원에서 죽어요. 그리고 언론하고 야당이 조기선거를 반대한 이유는 있어요. 대통령 취임이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야당 후보가 만약에 3월 15일에 당선돼서 정권교체 확정. 근데 그러면 이승만 정권 행태로 미뤄볼 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죠. 자유당이 또뭔 일을 일으킬 거냐? 그래서 후보 등록 마감일은 2월 13일. 이승만이 국민들 상대로 발언을 했어요. 1956년 선거처럼 대통령하고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뭐 응종치 않겠다 라고 망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이거라면 되잖아요. 미국의 그 대통령 부통령 선거처럼요,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면 되거든요. 따로 뽑지 않고 러닝메이트 제도 가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막그 기획을 했던 이유는 1956년 선거 때문이었죠. 자, 유권자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의 그 의사를 표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때 유효표 721만 표 중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504만 표, 그리고 나머지 216만 표가 조봉암 후보였어요. 그리고 이때 제3대 대선 때 무효가 무려 185만 표가 나왔어요. 무효가 185만 표가 나왔던 거는 당시 신익희 후보에 대한 추모 의사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부정 투개표가 좀 적었던 서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20만 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익희를 찍었다는 무효표가 28만 표, 조봉암이 11만 표를 받았어요. 네, 파사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죽은 사람보다도 표를 더 적게 받은 거야. 그래서 후보 등록 마감 이틀 뒤에 조병옥이 죽어버려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대통령은 이틀 만에 조병옥이 죽어버려가지고. 물론 조병옥은 그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후보 등록을 해놓고 갔죠. 그랬는데 계속 각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위를 시작해요. 1960년 2월 28일 일요일이었거든요. 당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총리가 장면 전 국무총리가 그날 대구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국에서 학생들이 유세장에 못 가게끔 추가 시험, 영화 관람 이런 명목으로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지시했어요. 2월 28일이면요. 당시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기의 그 학사 일정이 그 시행이 되고 있었을 때예요. 그 학사 일정이 당시에는 2월 28일이 방학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방학이죠. 지금은 뭐 대학이 그때쯤에 수강 신청하고 그러는데 일본이 당시 학교가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김주열 열사도 3월 15일에 그 죽은 그 사유가 학교 합격 여부를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학생회장 이대우 학생이 부정에 항의하고 신성한 권리를 지키는 것을 요지로 결의문을 낭독을 해요. 중퇴생도 있었어.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를 공산당 사주회의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고 종북몰이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학생 시위를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켜요. 그래서 이 대구에서 일어난 2월 28일 학생 민주의건은 어쩌면 이4.19 혁명의 약간 그 불씨를 쭉 발화점을 조금 남겨놓은, 그러니까 불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곳을 한 조금 요만큼 만들어 놓은 그래서 대구에 가면요, 이 기념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경북고등학교하고 두류공원에는 228 기념탑이 있고요. 그 경북대 사대부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동성로에는요, 228 기념 중앙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대구 명덕역에는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 있고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녀. 이렇게 막 뛰어다녀.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그 관제 시위를 통해서 맞불 작전에 나가가지고 학생들은 차중하라, 학원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어디 있는가, 왜 침묵하는가, 약간 이런 식의 참여 호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서울에 한 1000명 정도가 시위를 했고 부산에서 한 7800 등 각종 지역에서 시위들이 일어나요. 여기까지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배경이고요. 자, 저는 그럼 여기서 1부 녹화는 종료를 하고 조금 그 뒤이어서 그 뭐시냐? 조금 뒤이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록 할게요.